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입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1500년 전 애굽에서 1년 된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유월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500년 후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한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그때부터 유월절 이날을 기념하라가 아닌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1500년 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그날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89일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목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를.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헤매
세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대제사장의 관정, 베다니 시몬의 집, 유월절 만찬을 가진 성한 어느 사람의 집, 감람산, 겟세마네, 피밭, 빌라도의 관정, 골고다, 갈보리산 십자가, 돌무덤,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한 여자, 열두 제자들, 대제사장의 종을 비롯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가야바, 산헤드린 공회원들, 거짓 증인 두 사람, 한 여종, 빌라도 총독, 바라바, 총독의 군병들,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두 명,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 막달라 마리아 등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아리마대 요셉, 바리새인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세 번의 순환 예고에 이어 제자들에게 네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큰 계획을 세우고 이번 유월절을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인자가 팔리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롯 유다와 빌라도 총독이었고 값을 지불한 사람은 대제사장 세력들입니다. 사실 대제사장 세력들은 이번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을 찾고 있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유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혹은 푸른 과일의 집, 대추 야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 여리고로 가는 길목 약 3km 지점 감람산 남동 기슭에 있으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가 살았던 곳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마을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입니다. 유대에서는 잔치자리에서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님을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붓자 제자들은 이를 보고 분개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를. 이때 마태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라고 기록한 것은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가롯 유다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결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리고 마태는 이 일 후에 바로 가롯 유다의 배신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가롯 유다의 배신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은 노동자들의 약 120일 정도의 임금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자리에서 금액을 책정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는 하지만 이번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세력들이 계획을 바꿔 이번 유월절에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는 가롯 유다가 이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500년 된 유월절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첫 번째 성찬식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는 정보를 가롯 유다에게서 들은 사내들인 공회 세력들이 밤중에 체포조를 보냅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칼을 빼어 행동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대제사장 집 안뜰에서 산헤드린 공회재판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산헤드린 공회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피고가 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의 증언들만 난무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신성한 성전을 모독했다는 성전 모독죄 근거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른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종말 이야기, 즉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좌정, 그리고 재림까지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만약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가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 처형하기로 합니다. 목요일에 밤새도록 열린 산헤드린 공회재판에 이어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재판으로 넘겨집니다. 사실 산헤드린 공회재판 절차는 요식 행위였을 뿐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고 로마 총독 빌라도 재판으로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로마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의도를 총독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당시 유대 백성들의 희망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정치력을 총동원해야만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 이후 이어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여기에서 잠깐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고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운운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피밭은 아람어로는 아겔다마입니다. 피밭은 핏값으로 마련한 밭으로 가론 유다의 피를 뿌린 곳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피밭을 아겔다마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빌라도 재판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형을 선고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임명한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으로 AD 26년부터 10년간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이 내려지자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기에서 관정은 헬라어로 프라이토리온입니다. 관정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나 장군이 거처하는 숙소 내지는 회의를 개최하는 천막을 가리켰다가 이후 총독이나 고위 공직자의 관사나 집무실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빌라도의 총독 관저를 가리킵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 모퉁이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 또는 예루살렘 성 서쪽 끝에 있는 헤롯 대왕의 왕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소리나는 대로 관정을 프라이토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에 맞아 거의 다 죽게 된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그들의 동료 군인들에게 자랑삼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왕의 옷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혔습니다. 또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처럼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왕 앞에 신하들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희롱하는 왕놀이를 했습니다. 이는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입니다. 이는 예수님 탄생 때 동방박사들의 말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에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의 담론을 꺼내셔서 이를 지상 명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